기출 포인트라고 제가 강조해 드렸네요. 우리 계정 과목이 돼서 그 계정 과목이 줄 돈 또는 받을 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돈 줘야 되는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거래처를 따박따박 입력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줄 돈, 받을 돈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러한 줄 돈, 받을 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해 보았다 이겁니다. 누구한테 받을 돈을 조금 유식한 말로 채권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줄 돈일 경우에는 좀 유식한 말로 채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채권 성격, 채무 성격의 계정 과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된답니다. 받을 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은 외상매출금, 받으러 미수금, 선급금, 가지급금, 임차보증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이런 것들이 있더랍니다. 맞다 그죠? 그리고 줄 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은 외상매입금, 지급금, 미지급금, 선수금, 가수금, 임대보증금,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이런 것들이 있더랍니다. 요 계정 과목들 성격을 생각해 보면 진짜 줄 돈 또는 받을 돈이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런 계정 과목들을 입력할 때는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 주자 이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잘 알고 있는데 막상 시험을 칠 때는요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아는 것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입력을 해야 될 때 요 계정 과목에 대해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고민하지 마시고 거래처를 입력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굳이 입력할 필요가 없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거래처를 입력했다고 해가지고 감점되진 않거든요. 반면 거래처를 입력해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 안 했다 그러면 당연히 감점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혹시 입력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헷갈리면 그냥 입력을 하자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스트레스가 한 결자가 질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입력했던 요 세 개 라인의 분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에 대해서 거래처를 굳이 입력할 필요 없는데 뭔가 거래처 입력했다 그래도 감점은 안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 꼭 챙겨야 될 포인트는 이겁니다. 입력할 때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을 입력한다. 구분 안에. 그리고 계정 과목을 입력할 때 자산 부채의 경우에는 유동, 비유동 혹시 똑같은 이름으로 검색될 때는 잘 판단해야 되고요. 비용 계정 과목에 대해서 이름이 똑같을 때는 제조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 외 비용 요 세 가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 그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계정 과목 성격상 거래처를 입력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입력해 줘야 되고 혹시라도 입력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헷갈리면은 입력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요번 단원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은 학습이 끝난 것입니다.